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부 묘기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묘기. 옛날에 묘기대행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목이냐, 묘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한자의 뜻을 알고 나면 참 쉬운데,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한자들을 많이 기피하는데,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말의 70% 이상이 이미 한자로 기록되었고 통용되어 있는데, 굳이 한글로만 쓴다고 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묘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묘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 소묘,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미술에서의. 그러니까 뭘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건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 건 피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톱으로 쓰면은 그쓴 것이 아니면 그린 것이 자극이 받은 만큼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부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수 있는 그런 증상이 피부 묘기증이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두드러기 같이, 두드러기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뭐, 물리적인 자극에서 그 부분만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피부 묘기증은 그 부분을 스크래치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자극을 주면 그 부분이 그대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이 피부 묘기증입니다. 보통 이런 피부 묘기증은 어떤, 두드러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연관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대부분은 피부 쪽으로의 혈액순환이 잘안될때 생깁니다. 되게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많이 오냐면 되게 출산 후에, 그러니까 출산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사실 혈액이 많이 소모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져서 뱃속에서 아이를 키울 때 혈액이 소모되고 또 출산할 때또 혈액이 소모되고 또 출산 후에 모유 수유를 통해서도 또 혈액이 많이 소진됩니다. 모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서 다른 조직이 아니고 우리가 모세혈관이 유선이 되면서 결국은 모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에 이렇게 혈액이 양이 딸릴 때 상대적으로 가는 혈관 쪽인 피부 쪽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러기 종류에서도 많지만 되게 이제 한냉성 두드러기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뭐냐면은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혈액이 충분할 때 물이 많을 때는 갑자기 센 불이 들어간다고 확 끓거나 좀 추워진다고 얼어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물이 적은 경우는 조금만 추워도 얼어버리고 조금만 더워도 끌어넘칩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의 온도 차이가 조금인데도 갑자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드러기입니다. 그래서 피부 묘기증도 혈류가 떨어져서 혈액의 순환장애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으로 그런 개념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피부를,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